고등학교 검정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전지였던 옛 전남도청의 모습과 광주시민 궐기문이 실려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현대사적 의미,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등 역사적 사실도 기술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개된 국정 한국사 교과서에는 유네스코 기록물 사진만 실렸고 신군부 세력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은 사라진 채 과잉진압 등 추상적인 표현만 담겼습니다. 무엇보다 전남대 학생들이 시위를 벌여 신군부가 계엄군을 투입한 것처럼 왜곡했다는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3.1운동 이후 국내 최대 항일 민족운동으로 평가받는 광주학생운동은 언급은 됐지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부정하면서 의미가 퇴색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5.18과 광주 학생운동을 축소 왜곡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 국정교과서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5% 이상의 현장 역사 교사들이 반대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역대 최저인 국민 지지율 4% 정권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역사의 퇴행입니다.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과 함께 폐기 촉구도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싸워서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킬 것이고 또 국정교과서 따라서 폐기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추진 과정에서의 비선개입 의혹까지 불거져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민심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